강남대교. 아니 그냥 많이 네가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 레마 재단? 아니 사모님하고 자식분도 잘 살게 만들어. 막 아니 야 살아봐야 30년이요 봐봐 우리 50이다 이? 야 70까지 야 80 90 되면 야 제대로 살겄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숯땡 막 저기 숯덩어리들 많이 주워 먹어서 우리 내가 볼 때 한 70 80 되면 대가리 막 다 빵꾸 날 것 같어. 아 90 됐을 때 아이 저기 우리 저 김 목사나 뭐 그냥 정신이 부식하고 있지. 아 90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 그거 그 전에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너 모르는구나. 성경책 읽어봐. 조직이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은 다 마케팅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얼른 한 70 한 70 70 정도 됐을 때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진짜 말해.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냥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저 아니 막 90 됐는데 막 영희기도 못 알아봐. 어이 누구세요 이런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영희가 안 그래? 너 그러면 평생 믿은 거 뭘로 간다? 아니 그래 내가 그 얘기하는 거요. 아니 그거는 오래 산다가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잘못 사는 거야. 네? 아니 뭐 머리 빵꾸 나갖고 야 그렇진 않아. 아 그래? 그런 이유가 재미 성경책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데 더 초롱초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혼미해진 사람은 엘리 같은 사람들은 봐봐 물러가잖아. 그러니까 아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닌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 치매 걸리면 큰일 나. 그래 치매 걸리는 것 자체가 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 고백 못해. 아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라고 친구야. 그러니까 야 할 수 있을 때 된다고. 재미더라고. 그거 먹어서 빵꾸나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 그거는 아니오. 야 사람들 막 예전에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막 목사들이 가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치매 걸린 사람들 가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고백해야 하잖아 갈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없어. 고백을 못해. 그냥 내가 없기 때문에. 야 자살한 사람들 참 물론 이제 가서 애도해 주는 건 좋은데 막 천국 갔다는 이런 말 하는 분들 도대체 내 하 나 그런 분들한테 난 좀 이렇게 좀 그래 사람들만 위로해 줘야 되는 그래, 거지.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람 구원 못 받고 치매 걸려도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살면서 치매 걸리지 말아라. 안 걸리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래 김 회장 나 그럴까봐 걱정이다. 나 이제 영이기도 몰라 보는데 내가 거기 천국 갔는데 또 아 누구세요 이러봐.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게 건강하게 살아. 김 회장 아니 저 갈비탕이나 두 개 포장해달라고 그래. 아유 일단 들어가봐야 되겠다 빨리. 아 어딜 들어가 11시 40분인데 아 좀 놀다가 아유 나 아니 어떻게 김 목사 그냥 장집사 혼자 놔도 그냥 들어간대. 아우 야 집사가 놀러와야지. 아니 나 잠깐 물질 보러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갈 건데? 금곡동 왔다가 금곡동 거기 우리 나와버리잖아. 그 유미까지 가서 아, 내 이름 딱 전화 나 바꿔줘. 내 딱 사장님 아니, 여기 아니고. 친구인데 친구 또 통화 좀 한번 해주세요. 야, 친구면 더 많이 사 먹고 와서 장도영 친구. 아 이거 내가 팔아줄게. 내가 팔아줄게. 가서 먹으라고. 아니, 한번 먹어봐 김 회장.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네가 와서 사주면 그때 먹더라도 네가 하는 대로 네 이름 팔아도 왜 먹어? 아 전화 바꿔줘. 여기 내 친구인데 이 저기 야 돈 낸 다음에 조용히 알아요라고 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아, 그러면 저기 다시 안 가잖아 또 김 회장. 안 가지. 왜냐면 그 내가 저거라고 해서 안 가나 자주 안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외식자라 안 해. 자체 내년도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잘 안 가고 외식하러 안 가기 때문에. 아 김 회장은 정말 할렐루야야. 내가 보니까 나한테 정민이가 교회 다니냐고 처음 들었네. 박정민이? 박정민이 윤준혜 교회 다니잖아 라인주. 근데 집이
세종시. 아, 청주. 아이, 그럼, 야. 그, 저기, 새벽 예배 드리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갈망교회에. 어? 오늘 새. 혹시 그 청주에서 사덕교회 다녔나? 그래, 사덕교회야. 사덕교회에서 전도사상을 했지, 전도사. 응. 왜냐면 거기 아는 형네 교회야. 아는 형이 거기서 부목사였어. 아. 개척했거든. 그래가지고. 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왔길래 은주 안에 그 왜 학교 중단인가 거기 있대 같이 있대. 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 막 나는 있잖아 동작대교.